욕조단경 72번째 시간입니다. 거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해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해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 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 직연도 세우지 않는다.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만약 이 뜻을 이해한다면 불신이라고도 일컫고 보리 열반이라고도 일컫고 해탈 직연이라고도 일컫는다.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으며 하고 오매 자유로워서 머뭄이 없고 장애가 없으며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화신을 두루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제신통유의 삼매를 얻은 것이니 이것을 일러서 견성이라고 한다. 다시 보죠.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작은 근기다, 큰 근기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뭐 계정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계정해를 지키고 얻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이름 하듯이 이 자기의 이 실상, 자기의 진실, 뭐 자기의 본래 면목, 하여튼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이 자리에서 생각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망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진실은 언제든지 이렇게 세상에 변함없이 여유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망상은 이제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망상이 이 진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분명하게 되는 거지. 또 내가 알겠다, 뭐 내가 뭘 지킨다, 내가 뭘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거는 세속의 일이고 우리의 불법은 아닌 겁니다. 하여튼 이 법이 있을 뿐인 겁니다. 이거 하나가. 여기에는 이제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게 없으니까 뭐또 굳이 법이라고 분별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을 뿐인데, 이제 이 진실 하나가 있을 뿐이죠. 이게 이렇게 여기에 통하고, 여기에 통해서 나다, 뭐, 마음이다, 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는 이런 분별 망상이, 뭐 보리 열반 해탈 직연도 결국 그 망상입니다. 이름 따라서 분별한 망상이고, 이런 게 이제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나면은 하여튼 어떻게 할수 없는 게 하나 딱 남아요. 이게 모든 분별 망상이 사라지고 나면은 손댈 수 없는 진실 하나가 남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지. 이것 하나가 유일하게 이제 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정해를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이 분별 망상을 좀 극복하는 데뭐 도움이 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이건 뭐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약간 뭐 예를 들어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무슨 뭐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어떤
마음에 이렇게 남는 일을 안 하는 마 하지 마라 아마 그 정도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개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해놓으면 그 양심의 가책이 남고 이제 뭘 함부로 살생을 하거나 하여튼 뭔가 그렇게 막그 쾌락을 추구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이제 계속 그 남아가지고 공부에 방해를 하니까 그 공부에 방해될 짓은 하지 마라. 그런 정도가 근본 뜻이겠죠. 계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과 해라고 하는 것은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 여기에 통달이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안정이 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통달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뭐 깨달음이라 한다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통달이 되고 나면은 저절로 흔들림 없이 안정이 되고 저절로 이제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감을 얻거든요. 그게 이제 선정이고 지혜인 거지. 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앉아 고요히 앉아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뭘 경전을 많이 읽고 뭐 어디 조사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참된 선정은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진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혜인 거지 뭐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라는 것도 뭐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결국 이걸 얘기하는 게 개는 원래 깨끗함이거든요. 계율청정이라고 그러잖아. 그 깨끗하다 하는 것은 결국 망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불교 공부하면은 개가 뜯고 정이가 뜯고 해가 뜯고 해가지고 그 개념적으로 배우는 그거는 작은 근기 그러니까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한 사람한테 뭐 믿음을 갖추게 하고 뭐 이런 정도고 여기서 지금 육조가 말하는 개정에는 그런 게 아니고 견성을 그냥 개정해라고 한 겁니다. 자성이 밝아지면은 여기에 개정해가 저절로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견성한 사람에게 있는 계정이니까 이거는 뭐큰 건기다 말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은 보리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는다. 이런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발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항상 갖춰져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망상을 하면서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이 진실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원래 항상 있는 일인데 이제 여기에 통하지 못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게 생각을 따라서 망상을 하는 바람에. 자꾸 뭐가 있나 없나 뭐 안다 아느냐 모르느냐 뭐 밝으냐 어두우냐 이런 그게 다 망상이에요. 해탈을 했느냐 뭐 못했느냐 무슨 열반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게 다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런 말은 이제 방편으로는 하는 소리지 진실로 이 자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가 항상 있을 뿐이에요. 본래 있는 그대로가 항상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하다고 하는 거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항상 있는 그대로가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법은 항상 여유한데, 사람이 스스로가 헤매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맞는 말이지, 그게.
법은 언제든지 법이야 언제나 그냥 그대로 늘 있는 그대로 항상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망상을 해가지고 뭐 아니 모르니 뭐 밝으니 어두우니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게 원래가 원중무휴하고 원래가 그 여여부동해가지고 이건 뭐 이게 아무 본래 뭐 무슨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혹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있는 그대로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거 하여튼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 법이 진실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뭘뭐 찾아다니고 뭐 좋다 나쁘다 뭐 하여튼 그런 그 온갖 망상들 차별되는 게다 망상이에요. 차별돼서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게다 망상인데 이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게 이게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성을 깨닫는다 뭐 자성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해시면은 뭐 나락 갈게 없습니다. 그냥 법의 바다일 뿐입니다. 이 우주는 한계 법의 바다예요. 나락 갈건 없어요. 그건 이제 나락 가는 건 이제 내가 만들어낸 분별이고 그게 이제 망상입니다. 한계 법의 바다에서 뭐 언제든지 늘 변함없이 이뭐 바닷물은 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이제 바다라는 비유를 그렇게 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 바닷물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끝이 없이 넓다 하는 그런. 하여튼 이입니다. 이일 하나.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 생각이나 분별심 그것이 깨달음을 가로막는 망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아르마리를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은 여기 뭐 보리 열반, 보리는 깨달음, 열반은 정멸 이런 말이에요. 이 단지 인도 말인데 보리 열반 뭐 깨달았다, 뭐가 사라졌다 이런 말도 세우지 않고 해탈, 벗어났다, 뭐 직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안목을 갖추었다 이런 말도 할게 없다 이거예요. 왜냐, 이거는 뭐, 본래가, 원래 있는 그대로고, 본래가 뭐 아무런 그런,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는. 하여튼, 요 일이 이렇게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걸 본래 면목이라 그러고, 이걸 이제, 그런 말도 하잖아. 공급 이전, 부모 미생전, 위험나반 이런 얘기도 옛날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생기기 전이다 이 말이거든. 그 생기기 전부터 있는 그대로다 이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그대로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늘 있는 그대로지 이거. 이일 하나가 항상 본래 있는 그대로일 뿐이고. 뭘 이제 우리가 뭐 이걸 뭐 모르겠다 알겠다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망상이죠. 모르겠다 알겠다 가깝다 멀다 밝다 어둡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건 항상 그대로입니다. 항상 늘 있는 그대로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살아있는 진실이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게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란 말은 깨달음이란 말이고, 열반은 뭐 정멸, 다 모든 게다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해탈했다, 직연을 갖추었다, 이런 소리도 안 한다.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그 이제 얻을 법이 없다 이 말은 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죠. 깨달음 무상정등각에서 위 없이 그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얻을 법이 없다 이 말은 금강경에도 나오고 뭐 반야경에도 나오고 뭐다 나오는 말입니다. 왜 얻을 법이 없느냐 하면 본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본래 얻고 잃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고 법은 불생불멸이거든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원래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이제 사람이 자기가 분별해서 내가 이제 뭐 알겠다 모르겠다 뭐 얻었다 잃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알겠다 모르겠다 얻었다 잃었다 하면 그거는 이제 분별이고 망상인 거고, 법은 본래 불생불멸이라고 우리가 늘 듣듯이 원래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건 원래 있는 그대로 항상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얻을 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방편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뭘 얻었다 알겠다 뭐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아직까지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별이 그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한 방울이 바다에 뚝 떨어지면은 그한 방울 물은 사라지고 그냥 전체 바닷물이 있죠. 그 깨달음이라고 해야 하나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한 방울 물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옆에 내 옆에 온갖 바닷물이 있구나 하고 여전히 한 방울 물로 남아 있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남아 있으면 그건 아직까지 바닷속에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으면은 아 내가 법 속에 이제 들어왔구나 이렇게 한다면 아직까지 법과 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예. 진실로 법 속에 들어왔으면 나라 갈게. 한 방울 물이 바닷속으로 떨어졌으면 이제 한 방울 물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예.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고. 그 이신실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게. 이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진실이 이렇게 언제나 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얻을 게 따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얻을 사람도 없고 얻을 법도 없고 그 얻을 사람과 얻는 법이 없어지는 게 이제 그게 깨달음이죠, 사실은. 없어지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이 진실 하나가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한 방울 물이 바다 위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그 비유가 그렇듯합니다. 바다 속에 들어간 물방울이 여전히 한 방울 물로 남아 있다면 아직 바다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법을 알았다 하면은 그건 아직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게 여전히 한 방울 물로서 따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말했습니까?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느냐 이런 말 경전에 나오죠. 반야경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게다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이제 뭐 모든 게다 여기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도 여전히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있는 진실은 요일 하나고 이거는 원래 우리 모두가 항상 갖추고 있고 또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마음속 밑바닥에 어딘가에 갖추어져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우리가 그걸 발휘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디 숨어 있고 몸뚱이로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마음이 다 살아있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100%다 발휘되어 있고 드러나 있고 제할 바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못하면은 뭐 이제 이런 탐진치를 없애야 깨달음을 얻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못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뭐냐면은 뭔가를 버리고 취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진실에서는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요. 버리고 취하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우리의 본래 마음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유마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바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뭘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지금 바로 이건데 이제 생각으로는 안 돼. 생각으로는 뭐 그게 안 되고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실체험이 돼야 되고 와닿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다라는 이런 다른 말 하면 버릴 것도 없다 이겁니다.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뭔가를 버리거나 뭘 얻어야 되거나 그렇게 뭘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바른 공부가 아닙니다. 어떤 걸 해라 뭘 하지 마라 하거나 어떤 걸 버리라 그러거나 어떤 거를 뭐 얻으라 하거나 어떤 걸꽉 붙잡고 있어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는 이건 바른 공부 아니에요.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는 것이고 잡고 놓고 하는 것은 망상하는 이 분별을 망상이 하는 행동입니다. 원래 법에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이제 있는 그냥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깨달아서 이게 통해서 이게 탁이 진실이 드러나 버리는 거 이거 하나뿐이지 뭘 버리거나 취하거나 뭐 깨끗하게 만들거나 더럽게 만들거나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진실은 언제든지 이렇게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 한계 진실이 언제나 이렇게 갖춰져 있죠. 이제 어떤 이게 실감이 오고 이게 이렇게 깨달아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참이 묘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체험이라고 깨달음은 이것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체험되는 거죠.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만약 이 뜻을 안다면은 불신이라고도 일컫고 보리열반이라고도 일컫고 해탈지견이라고 또 일컫는다. 그러니까 뭐 부처의 몸이다, 뭐 깨달음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다, 뭐 지혜다 하는 것들이 사실 이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면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이게 분명해지는 거 이걸 일러서 뭐 그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이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보리열반이 뭐 그런 게 따로 있고 뭐 해탈지견이 따로 있고 뭐어뭐 견성이 따로 있고 뭐 반야가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실은 하여튼 요한 개의 진실이 이렇게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아할 것 없고 싫어할 게 없습니다.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언제나 있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가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뭔가 뭘 좋은 걸 이렇게 추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편한 걸 추구하고 좋은 걸 추구를 하고 이게 중생심이에요. 이게 편할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럼 언제든지 이 한계 진실이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하여튼 여기 이게 이렇게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지. 뭘 어떻게 자기가 하여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부분 그거 참 극복하기가 물론 쉽지가 않지만은 왜냐면 이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뭔가 불편하니까 편하려고 뭐가 좋지 않으니까 좋게 되려고 뭐 이런 이제 입장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저절로 극복이 됩니다.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고 각 오면 자유로워서 어디에 머물음이 없고 장애가 없으며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통해서 이게 딱그 틈이 없어져 버리면은 뭐 말을 해도 괜찮고 침묵해도 괜찮고 설법을 해도 괜찮고 설법을 안 하고 세속적인 말을 해도 괜찮고 하여튼 이게 머무는 데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 따로 머물 마음도 없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이다 내 본성이다 이런 게 있질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어디 머물러 있는 것도 머물러 있는 자리도 없고 모든 경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요법한 법계의 그 진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법을 세워도 좋고 이게 불법이다 해도 좋고 그런 불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방편으로 불법이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고 각 오면 자유롭다 하는 게뭘 하든지 관계없다 이겁니다. 뭘 어떻게 하든지 이게 이제 물론 뭐 이게 이렇게 이제 정말 자유롭게 제대로 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가 그만큼 깊고 단단하게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하여튼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롭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뭔가 살아가면서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경험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뭔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러면 다음에 또 먹어야지.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게 영향을 받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즐거운 일을 겪었으면 다음에 저거 또 해봐야지. 뭐 이런 이제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머뭄이 없는 것이고 이제 자유롭다고 하는 건데. 그게 자기가 뭘 보고 뭘 듣고 뭔 생각을 하고 뭘 느끼고 하더라도 그냥 다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지. 예, 그게 이제 사로잡혀 있고 이렇지가 않다. 이런 효과가 난달까?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그 마음의 변화를 겪는데 마음이 그런 식으로 저절로 변화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머뭄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뭐 그런 얘기를 공안경에서 하는데 내라 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막 난다는 것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마음이 나는 건데. 근데 머무는 데가 없단 말이야. 뭘 그거 꼭 다음에 또 뭐. 아, 그거 좋네 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가오는 대로 뭐 지나가면 그만이고 뭐 이런 거지. 자동으로 막 그렇게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몸이 이제 뭐에 이렇게 탁그 마음하고 다르게 몸이 이제 그런 습을 가질 수가 있거든. 어떤 뭘 먹었는데 이게 이제 몸에서 이게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먹고 싶다고 몸에서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여튼 이제 극복이 마음에서는 뭐 그런 거는 없고 극복이 이제 돼야 됩니다. 몸이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 자유로운 겁니다. 머뭄 없이 머뭄이 없다는 건 대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마음을 머물러 두지 않고 어딘가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않다 이 말이니까 이건 뭐 대자유죠. 그게 이제 장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그냥 마치
그 자연 속에 있는 자연 현상처럼 말이죠. 그뭐 추우면 춥다하고 뭐 더우면 더운 거고 뭐 인사하면은 받아주는 거고 이게 이제 뭐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이제 그 그럴 뿐이지 뭐뭐뭐 특별히 이게 하여튼 그 이렇게 망상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자유, 이게 우리가 망상이 남아있으면은 뭘 해도 그게 이제, 아, 내가 이게 잘했나 못했나. 저 사람 내가 뭐 인사를 하는데 왜 저렇게 또 봤지? 뭐 그런 온갖 망상이 우글우글하면 이제 그게 고통이죠, 그게.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저 노자에 보면은 돈은 불이 난단 말이 있습니다. 돈은 어질지 않다 이제 그 말인데 그건 뭐냐면은 좋고 나쁨이라는 걸그 매여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도인은 좋고 나쁜데 매여 있지 않다. 그게 이제 돈은 어질지 않다. 어질다는 것은 그 당시 중국에서는 그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제 공자가 어질린 자를 최고의 가치로 얘기를 했잖아요. 최고 좋은 거다. 이렇게 노자는 도인은 어질리지 않다 이런 얘기 했거든. 그냥 그렇게 좋다 나쁘다는 뭐 그런 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하여튼 그 걸림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좋고 나쁨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 저게 좀더 낫고 저게 조금 거칠다 뭐 이런 거를 알지만은 막 그런데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예,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걸리는 게 없고 머뭇이 없다 이 말이죠. 화신을 두루 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화신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몸이란 말인데 이 몸은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법신, 화신, 보신할 때그 몸신자는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법신은 법신불은 우리 마음이다. 그런 말은 뭐 분명하게 경전에도 나오고 이때 그때 뭐 법신 뭐뭐 뭐 불신, 예? 불신, 법신 그다음에 이제 보신, 화신 이런 이게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게 그때 신자는 몸을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이름이 있죠. 색신이라고요. 색신. 육체를 가리키는 말은 색신이에요. 색이 4대 색신이에요. 4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뭐 불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신이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런 이제 마음의 화란 변화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온갖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온갖 그런 변화되는 마음을 두루두루 경험을 하는 데 있어가 경험을 하더라도 항상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늘이 진실이 항상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바로 자제신통유의삼매라. 자제 자유롭다 이 말이고 신통 걸림없이 통한다 이 말이고 유희라는 것은 그게 자유롭고 걸림없이 통하니까 그게 유희거든. 유희란 것은 논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제신통하니까 그게 바로 유익인 겁니다. 자제신통 유의삼매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제신통 유의삼매이니 이게 바로 그 견성이다. 어떤 이 걸림이 없고 이렇게 머뭇이 없고 자유롭고 하여튼 이 여기에 통하면 이런 말들이 다 해당이 되니까 굳이 이런 말을 볼 필요도 없는 건데 언제나 하여튼 이 진실이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통하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뭐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이 한계 진실인데 여기 이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에게 이렇게 분명히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뭘 어떻게 뭘
버리거나 치하거나 갈고 닦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갈고 닦을 게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치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라고 바로 이거 이거란 말이야.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알면 안 돼. 알면 그건 아니거든.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한번 실감이 와야 된다고 이게 체험이 돼야 된단 말이야. 버리고 치하고 할게 없습니다. 갈고 닦을 것도 없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게 없어요. 원래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원래 있는 그대로예요. 여여하고 일려하고 평등한 법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마조 선사 같은 경우 본유 금유란 말을 했거든. 본래 있는 게 지금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있는 게 바로 본래 있는 것이고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생불멸이라고. 불어날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원래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데 바로 이겁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말들은 결국 다 이제 방편의 말이에요. 말로서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게 이제 실감해 와야 돼. 어떻게 실감?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건 뭐 원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 그 말이 딱이 공부에 딱 맞는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이게 딱 들어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들은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뭐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헤매는 거 뭐냐면 망상하고 있었던 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각경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꿈속에서 수행을 하고, 꿈속에서 공부를 하고, 꿈속에서 깨닫고, 꿈을 깨고 보면은 다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다 허망하더라. 경전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꿈속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막그 물을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고 온갖 애를 많이 썼는데. 꿈을 또 깨고 보니까 본래 빠진 적도 없고, 물에 빠진 적도 없고, 물로부터 나올 것도 없고, 그게 꿈이었는 거예요. 원래 그냥 변함이 없이 늘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니까, 요거 하나가. 원래 이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도를 물으면 맨날 그냥,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걸 가르치죠. 뭐 지금이 몇시몇 분이다. 오늘이 몇일 며칠이다. 도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다. 뭐 오늘 날씨가 좀 춥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여튼 이거 외에 다른 도는 없으니까. 예. 근데 그걸 분별을 해버리면 도가 아니라 망상이 돼버려요. 분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한번 어쨌든 이게 한번 딱 실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체험을 해봐야 알죠. 이게 견성이란 말이 이제 이게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걸림없이 자유롭게 이게 체험이 되고 걸림없이 자유롭게 되는 게 이게 견성이다. 지성이 거듭 육조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 뜻입니까? 육조가 말했다. 자성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추어 보아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은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세울 만한 무엇이 있겠느냐?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역시 점차라고 하는 단결은 없다. 그러므로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어찌 점차라는 단계가 있겠느냐? 지성이 절을 올리고 곁에서 모시기를 원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깨어름이 없었다. 지성이 거듭 여쭙게 여쭙다. 어떤 것이 이
법을 이제 법이다 깨달음이다 뭐 도다 하는 걸 세우지 않는다 하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물었어요. 그러니까 6조가 이제 말했습니다. 자성에는 이제 이걸 읽어서 6조는 항상 자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성, 뭐 불성에도 좋고 본성에도 좋은데 자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성에는 잘못된 것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거는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우리 반신경에도 나오다시피 불구부정, 부정불감, 뭐 지나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 거다 이거는. 사람이 항상 뭐 더럽냐, 깨끗하냐, 뭐 어리석으냐, 지혜로우냐고 자기가 그렇게 망상하고 분별하는 것이지 법 자체에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법에는 그런 게 없다. 지혜로움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갈고 닦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도닦다 이러면 자꾸 뭘 갈고 닦아서 뭘 이렇게 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바로 외도입니다. 외도. 뭔가 갈고 닦아서 어떤 고차원적인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불법과 외도의 차이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 불법은 뭐냐면은 이 망상이라는 꿈에서 그냥 깨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근데 외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수준이 낮고 굉장히 더럽고 굉장히 온갖 그 문제에 이렇게 물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닦고 갈고 닦아 나가서 더 깨끗하고 더 수준이 높고 뭐더뭐 빛나고 하여튼 뭐 차원이 높은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외도인 겁니다. 그게 바로 외도인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고 진실을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은 본래부터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손댈 게 없습니다.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잠을 깨고 꿈을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 또다시 그런 잠이나 꿈속에 안 빠져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교 공부, 우리 깨달음 공부하고 일반 세속에서 뭔가 차원을 높여서 뭐, 왜 바둑 뭐 1단, 2단, 3단, 4단, 9단, 10단 가면 나중에 뭐 입선의 경지 계속 그래서 그게 이제 세속적인 거라 그런 거는 예. 우리 불교 도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공부를 완전히 막 엉터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망상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해도 공부가 이게 제대로 되질 않고 자꾸 이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성에는 본래 뭐가 잘못된 것도 없고 어리석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걸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끄럽고 어지러운 걸 고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진실 하나 우리한테 다 있는 거니까 이저 그런 잘못된 공부에 젖어 있는 분들은 아니 뭔가를 계속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매일매일 조금씩 진전이 있을 거 아니냐 공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예. 그게 이제 잘못된 공부를 이렇게 무리들어 가지고 이제 자꾸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망상이라는 꿈속에 중생은 꿈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망상이라는 꿈속에 이 꿈을 깨버리면 되는 겁니다. 꿈을 깨는데 물 갈고 닦고 할게 있고 꿈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더럽다고 세탁해서 깨끗해진 겁니까?
더러운 것도 꿈이고 깨끗한 것도 꿈이에요, 다. 꿈속에서 뭔가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다. 둘다 꿈인 거라. 이게 다 꿈이죠. 그런 꿈을 깨는 겁니다. 그 뭔가 꿈속에서 뭔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뭐 차원 높은 걸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꿈에서 깨는 거라고요. 이게 불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꿈속에서 꿈을 깨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 우리가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항상 보면 길을 막아버리는 거거든. 뭘 어떻게 해라 하지도 않고 하지 마라 하지도 않고 굉장히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지속되려면 뭔가를 계속해서 이래 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뭘 가르쳐주면은 그 꿈이 깨지 않고 지속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질 않는다고. 꿈을 깨울 사람은 뭐 어떻게 하라 하지도 않고 하지 마라 하지도 않고 뭘 알려주지도 않고 뭐 어떻게 그냥 이게 이제 꿈이 지속되지 못하게끔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건강건 율곡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도땅다 이러면 뭔가 차원 높게 뭘 자꾸 이렇게 어디 저 계룡산의 도사들처럼 말이지. 그런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면 그 공부를 완전히 그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는 평생 해도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차원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거는 꿈속입니다. 꿈속의 일이에요. 깨달음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이런 얘기. 본래 우리는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타고난 본성. 우리가 타고난 이 본성에는 근본과 좋고 나쁨이 없고 잘못되고 잘됨이 없고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없고 뭐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게. 그러니까 시끄러운 걸 고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리석은 걸 지혜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데 이겁니다. 이거는 꿈꾸는 사람은 몰라 이거를. 한번 꿈을 깨야 이게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을 뭐할 일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다 꿈인데 뭐.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는 못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하더라도 그게 꿈인 거야, 그게. 꿈을 깨야 되는 거거든. 깨달음이라는 거는 꿈을 깬다, 잠을 깬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 그런 단어라고 단어 자체가 그 뜻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내가 깨달았다 할 때는 내꿈 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 고차원적으로 뭐 수련해가지고 차원을 높여가지고 뭐 도사가 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라 진실이 이렇게 꿈을 깬 진실이 이렇게 있거든 이게.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울 것도 없고 뭐 일자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예, 뜻만 있으면은 꿈을 깰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려운 걸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꿈을 깨면은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춰보아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춰본다. 이 반야라는 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이렇게 그 머뭇없는 이런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이걸 반야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 도피안의 반야라고 그러죠. 이게 반야바라밀이란 말이에요. 도피안이라는 것도 결국 이쪽 언덕은 꿈속의 세계고 저쪽 언덕이 이제 꿈을 깬 이제 그런 어떤 비유적인 말이니까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춰본다는 건늘 이제 이게 꿈을 깨면 이제 이 자리가 뚝 드러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잃지만 않으면은
그러면은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하게. 우리가 꿈을 깨기 전에는 뭐가 깨달음이고 뭐가 법이고 뭐가 부처고 이런 상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석음이라는 상이 있고 깨달음이라는 상이 있고 중생이라는 상이 있고 부처라는 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하나를 이게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거니까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고 그게 꿈인 거예요. 이게 지사간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신명에서 지도 문안인데 유형간택이래. 지사간택만 안 하면은 그게 거기서 깨달을 수 있다. 그게 제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사간택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해. 뭔가가 되려고 하고 그럴 게 없어요. 원래가 이 그러니까는 본인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법을 들어보면은 설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면 꿈을 깨게 된다고. 꿈을 깨버리면 이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그때는 자기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가 꿈이고 뭐 어떻게 꿈을 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뭔가를 좋아하는 걸 추구하고 싫어하는 걸 버리고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세속 사람들의 욕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에는 취하고 버리고 할 게 없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할 게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게 한번 자기가 이게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춰보아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은 상을 가지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머물미 없는 겁니다. 머물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뭘 또 이게 깨달음이니 부처니 돈이하고 세울 만한 그런 게 있겠느냐.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이 돈오 돈수란 말이 나오잖아. 하도 이제 뭘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수행하지 마라 이런 말보다는 요 문득 그만 수행이 돼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수행이 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수행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돈오 돈수. 돈오가 되면 돈수가 같이 된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뒤에 있잖아. 문득 닦으니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수행은 뭡니까? 점차적으로 닦아 나아가는 게 그게 수행이잖아요. 단계 단계 이렇게 나아가는 그게 수행인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수행을 얘기하니까 그건 돈수다. 수행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뭐 그 하나씩 하나씩 차례차례 그렇게 할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돈오 돈수다 하는 말이 요 육교단경에 몇 번 나오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잠을 턱 깼는데 단계단계로 깹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눈을 뜨면 그냥 뜨는 거고 잠을 자는 거지. 그게 눈을 뭐 1mm 떴다가 2mm 떴다가 3mm 떴다가 그렇게 하진 않,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아서 따로 뭐 단계적인 그런 수행이라는 건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면 그건 단계라고 하는 법의 단계를 세우겠죠. 뭐 1단계는 어떤 깨달음, 2단계는 어떤 깨달음, 3단계는 어떤 깨달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세워놓고 하는 게 이제 소승불교인데 그건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 도노라고 하는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소승을 대성에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어찌 점차라는 단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툭 통해서 그만 이렇게 확 그렇게 열려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깨달음이 있느냐, 부처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게. 아무 뭐라고 할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면 이제 뭐냐 원래 있는 그대로가 항상 있을 뿐이에요.
뭐 특별히 뭐어 높고 낮고 이런 법에는 자성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을 가지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낮은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고 하는 그게 다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인 거고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대성불법이고 대성불교 불법이고 선인 것이고 바른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뭐 닦아나가거나 뭘 좋아하고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한번 꿈을 깨면 되는 건데 그건 뭐 이것도 이제 방필의 말인데 하여튼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여기에 문득 이렇게 통하면은 어느 순간에 막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든 법이 정멸한데요. 그게 뭐 점차점차 하나씩 단계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도노동서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라 얘기를 하나. 알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일입니다. 뭐 어떻게 할게 없어요. 뭐 알아야 될 것도 없고 몰라야 될 것도 아니고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수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겁니다. 아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한번 그렇게 한번 딱 하고 이렇게 들어맞는 때가 있습니다. 딱 들어맞아서 이제 뭐 저절로 초점이 딱 들어맞는 때가 있다고 이렇게. 하여튼 이 일이에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그 무슨 단계 단계 닦아서 뭐 차원을 높여야 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깨달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본래 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자기 마음.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이걸 이제 체험하는 거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이일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여기에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뭐 통한다 이런 말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막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요한개 진실이 이렇게 있을 뿐이다. 이한개 진실이 있을 뿐이다.